아주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친구일 것 같은데요. 우리 진우군의 일터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주룩 창가 쌓이 꽉 채워진 무지개 빨주노 초파남보 구름 위둥실둥실 주룩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진우. 아우 긴다 늦시나 보다. 왜 학교가 왜 나오죠? 목요인가 봐요?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나? 지금 목요에 사무실이 있어요. 아, 목요에 사무실이 있어. 저희 학교는 어떻게 보면 발명의 끝은 창업이라고들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내에 창업교육센터가 이렇게 유치되고 있고요. 졸업을 하고도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공해 주셨어요. 와, 얼마나 좋아요. 작업장도 있고, 어머. 제가 학생들한테 의뢰받은 제품들인데요. 제 보시는 이 아이디어는 평소에는 이 옷걸이처럼 쓰다가 옷걸이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다른 옷걸이들을 걸고 싶을 때 이제 이렇게 접어서 이 구멍 사이로 걸수 있게끔 한 그런 아이디어고요. 냄비를 안쪽에 놓고 그 위에 냄비를 덮은 후그 냄비 위에 덮어서 그 냄비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을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아이디어고요. 이 아이디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아이들이 처음에 가져온 그림에서부터 시작된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생각했던 이제 아이디어적 그림을 가지고 이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현실적으로. 발명가네요, 약간. 발명. 네. 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제 친구들의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제가 만드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이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2월 27일 그날 창업을 하였습니다.